라면 3사로 불리우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가 올해 2분기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라면값 인하를 주장했던 정부의 정책에 명분을 제공하고 나아가 또 다른 압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라면 3사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2%, 61% 오른 537억 원, 4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12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라면 업계가 경기 불황 속 기록적인 호실적을 달성하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격 압박 기조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가 세계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주문하자 관련 기업들은 줄줄이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격 인하 당시 원재료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었는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오히려 난감한 입장이 된 겁니다. 이에 라면 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며 매출 부진은 해외에서 만회한 것이라며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농심은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으며 국내 사업 영업이익은 오히려 1분기보다 31%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양식품 역시 미국, 중국 판매 법인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으며 국내 매출 신장은 연결 회사로 신규 편입된 삼양 라운드 힐의 매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서더라도 기업의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매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해외 시장의 매출이 높으면은 국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 게 약간 국내 시장을 보전하는 그런 이제 꼴이 돼버리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별도로 봐서 분석을 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